노인 재활은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장애를 최소화하여 여러 생리적 퇴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인 재활 치료를 실시하여 일상생활 복귀와 향후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물인터넷 기반 센서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노인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최적의 재활 치료를 기획합니다. 또한 개인에게 맞춘 재활 의료기기로 노인 재활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재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인 재활 치료학과에서는 한방 치료학 분야와 첨단 헬스케어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인들에게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신체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인 재활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치료학과 진단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해부 생리학 등 기초의학부터 재활치료학, 노인건강학, 노인심리학, 진단학, 의료법규 등을 이수하여 치료자로서의 전반적인 소양을 학습합니다. 실습을 통하여 노인건강을 검진하고 재활의료기기를 이용하여서 치료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경락, 경혈학 등 한방특성교육도 실시합니다. 특히 재활 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진단학, 스마트 인지 재활, AI 인지 재활, 재활 로봇 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는 학습을 교육함으로써 첨단 재활 기술을 이용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과는 지역 내에 스타 기업을 비롯한 의료산업체와 또 재활병원과 다양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여러 프로그램과 협력기관 간의 현장 교육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재활의료서비스 전문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버건강지도사, 노인인지재활, 재활트레이너 등 자격증을 취득하게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재활병원, 재활요양병원 등의 병원에서 노인 건강을 검진하고 재활치료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 경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분석 자료를 집계하여 빅데이터로서 노인 건강을 관리하게 됩니다. 재활의료센터와 또 운동재활센터, 재활복지기관, 국가보훈처, 보건소 등 재활연구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재활치료 관련 대학원을 진학하여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